대기적 불티 온도가 3000도가 된다는 거 혹시 그거 아세요? 와, 3000도? 이야. 그래서 말이죠. 용접을 하실 때에는 이런 인화 물질들은 깨끗이 치워두시고 그렇죠. 만약을 그렇죠, 위해 그렇죠. 소화기 등의 소화용구 등을 항상 비치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접을 하실 때 바로 이 불티 비상 방지막을 꼭 설치하시고 아, 용접을 하셔야 된단 그렇구나.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해서 안전만 대리는 안전관리 그 첫 번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동료들에게 점수도 회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엔 진동 드릴 작업장을 찾은 안전만 대리. 아니 이건 또 뭐가 문제죠? 왜 그러세요 안 대리님? 그 말로만 듣던 진동 충분이잖아요. 네? 진동충분으로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네, 진동충분이요. 이런 진동충분으로 일할 때 잘못하면 진동충분에 걸리거든요. 진동충분에 걸리면 손끝이 창백해지거나 이것 보세요. 벌써 손끝이 하얗게 됐잖아요. 정말이네? 아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안대리님?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손팔, 어깨 등이 저리거나 감각이 없어지고 더 심할 경우에는 근육 경련이 일어나거나 팔에 힘이 빠지면서 손끝 세포가 죽어 하얗게 썩어 들어가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고요. 와. 네? 돌아다니면서 겁주고 다니네. 정말이요? 하얗게 썩어 들어가는데. 손끝에서. 특히 말이죠. 지금 실내 온도가 한 섭씨 25도쯤 되겠군요.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진동 주문이 더 잘 걸린다고요. 온도가 또 이상하면 더 걸리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책을 제시하겠죠? 1. 그 즉시 신속한 조치에 나선 안전만 대리는 온 풍기를 발견하고는 동료들을 위해 친절하게 실내 온도를 낮춰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래저래 동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신임을 쌓아가고 있던 우리의 안전만 대리. 이윽고 또다시 작업장 구석구석 위험한 곳은 없는지 살피던 안대리가 또 다른 심상치 않은 점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먼지가 가득 쌓인 작업장. 아 이거 먼지. 야 이거 큰일 났네요. 예? 이거 봐. 이거 보이세요? 네? 먼지요? 먼지요. 이 먼지. 이렇게 먼지가 많은 곳에서 작업을 하면요, 진폐증에 걸려요. 진폐증. 아, 진폐증. 네? 진폐증이요? 그래요, 진폐증이요. 이런 미세먼지들을 자꾸 마시게 되면 호흡이 짧아지고 마른 기침을 계속하게 돼요. 거기다가 체중도 줄고 심할 경우에는 기침을 할 때 피까지 토해낸다니까요. 이야, 정말 무서운 거네. 피를 토한대. 피. 피를 토해? 방진 마스크 없어요?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면 진폐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요. 방진 마스크 없나? 아 참. 야 안전만 대리 멋있어요. 잠시 후 우리의 친절맨 안전만 대리는 선수 먼지를 막아줄 방진 마스크를 들고 일일이 동료들에게 담아주기까지 하는데. 삶이 안전이네. 삶이 안전이야. 이야, 야, 이제 안대리님 덕분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겠구만. 정말 좋을 텐데. 정말 괜찮은 분이요. 왜 저런 분이 왜 진작에 안 왔던 거예요? 이렇게 동료들 사이에서 안전만 대리에 대한 믿음은 한없이 급속도로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전관리 점검에 여념이 없었던 안대리. 그런 안대리가 곧이어 발견한 것은 고압선 가까이에서 작업하던 한 동료. 안 돼!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네요. 아이쿠야, 깜짝 불을 뻔했잖아요. 아, 안대리 왜 그러세요? 감전 아시잖아요. 아니, 무슨 감전이요? 지금요, 고압선에 몸이 닿으실 뻔했다니까요.
사실 고압선과 몸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공기가 딱 막아주기 때문에 몸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고압선이 몸에 스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작업할 때는 1cm 이상은 항상 떨어져서 작업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세요. 변형했어요. 그렇게 해서 감전사고를 당할 뻔한 동료까지 살리며 한껏 자신감이 두동 커방가던 안전만 대리. 안 대리는 새 직장에서의 첫날을 성공적으로 보내는 듯 했습니다. 안 대리님 대단하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네. 항상 뭐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 산업 현장에서도 안전만, 네, 공사장에서도 안전만. 제가 누굽니까? 안전만. 그러나 나왔어요. 웬일인 잠시 후 보상을 입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안전만 대리. 아, 이형 기분 들었습니다. 안전만 씨. 안전만 대리가 갑자기. 왜 그래? 발작하냐고. 죄송합니다. 안전만 씨, 당신은 안전만이 아니라 안전방만이야. 먼저 치료부터 하고 다 나온 다음에 그때 얘기합시다. 어허, 왜요? 왜 그랬지? 철수철미 한 분인데. 박과장님. 사람 완전히 잘못 뽑았네. 어쩐지 너무 아는 척 하더라고요. 너무까지 다칠 뻔했잖아. 뭐 다 다칠 뻔했나 봐요. 큰일 날 뻔했다니까. 어? 그날 해박한 안전상식으로 동료들을 위기에서 구하던 안전만 대리가 결국 스스로의 안전은 돌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안전만 대리의 잘못된 안전상식 때문. 그렇다면 안전만 대리가 동료들에게 알려준 안전상식 중에서 잘못된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저 잘난 척하고 말한 것 중에 동료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안전만 대리가 이제 이런 거군요. 네네. 마지막 연기는 그 본연의 연기 아주 예 발장 좋았어요. 이거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또 MC 생각하는 마음에서. 예. 자 아무튼 안전 상식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두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개예요? 우리 안전만 대리. 나 하나. 어쩐지 난 그게 이상하더라고. 했는데도 나도 모르겠어. 몇 가. 예. 그 아까 그 드릴로 구멍 뚫는 직원한테 가가지고. 아 무슨 뭐 진동 뭐 증후군인가 뭐 온다고 그랬는데요. 맨손으로 작업을 했는데 충격을 완화를 위해서 두꺼운 장갑을 그 안전 장갑 있잖아요. 그걸 끼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체크를 안 해주고 그냥 온도만 내렸거든요. 근데 온도는 별 상관 없을 것 같고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 그 드릴 할 때는 안전 장갑을 꼭 끼는 것이 그 진동 증후군을 예방하는 겁니다. 안전 장갑. 안전 장갑. 정답은 그렇게 쉽게 나올까요? 이상하다. 아 이거 아닌데. 아니 그렇지 않았어? 야 이거는 엄두가 봐. 아 이건 고압선이죠. 고압선을 아까 1cm 이상 떨어져 그래 그래 어쩐지 좁더라. 1cm 맞히기도 어렵겠어요. 미터를 얘기하지 마. 너무 아까워. 1cm 이만큼인데 너무 아까워요. 너무 이건 안 돼. 이거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